이곳이 좋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이미 궁실까지 다 지어진 한양이 아닌, 거리낄 것 없이 말해보시오. 이곳과 한양 중 어디가 더 나은가? 이 땅은 잠서에서 왕씨의 500년 뒤에 이시왕이 나온다고 한 곳입니다. 이 말은 이미 입증되었으니 무학이 당연하지 않겠사옵니까? 한양은 앞뒤로 석산이 험악하고 물가지 없사옵니다. 하지만 이곳 무학은 세계의 물길이 둘러싸고 있사옵니다. 지리서에서도 물의 흐름이 길지 않으면 사람이 반드시 끊긴다 하였으니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내 항상 의아스러워 경들만 불렀소. 그대들이 이토록 지리를 잘 아는데 태상왕께서 도읍을 세울 때 어찌 그 말을 하지 않았소? 신은 그때 상중이라 태상왕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아뢰었으나 큰 뜻을 꺾지 못하였사옵니다. 내 앞에서도 앞뒤 말을 바꾸는데 어찌 다른 곳에선 진실을 말하겠는가? 이는 한양으로 도읍을 정할 좋은 구실이었다. 태종은 아마 그렇게 말을 바꾸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다른 관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사실 해준 거거든요. 태종대에 다시 왔을 때는 아, 하륜이 태종의 오른팔이니까 하륜에 이거를 갖다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이제 무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태종이 딱 쳐놓은 덫에 바로 이제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아들. 태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그가 찾은 곳은 종묘. 조상신의 권위를 빌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도읍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다. 오늘 한양, 송도, 무학 이 셋을 놓고 기경을 점쳐 도읍을 정하고자 한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다른 뜻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점은 무슨 물건으로 치겠는가? 풀로 하는 방법이 있사오나 그 결과를 명확히 따지긴 어렵사옵니다. 그렇다면 고려 태조는 도읍을 세울 때 무슨 물건으로 하였는가? 동전을 던져 도읍을 정해 싸웁니다. 여러 사람이 결과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지금도 동전이 좋겠다. 동전 던지기에 걸린 한 나라의 운명. 결과는 어땠을까? 이길 일흉이 나온 한양. 결국 한양이었다. 재미있는 건 데리고 간 다섯 명이 다 신복들이에요. 태종이 조사인안을 평정할 때 그 앞장섰던 그 종실의 이천우, 좌정승 조준은 제1차 왕자인안, 태종이 집권할 때 도왔던 사람이에요. 또 나머지 세 사람도 다 그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에 관계되어 있어요. 내 추측에는 태종이 들어가서 동전도 안 던졌던 것 같아. 결과는 이미 정하고 들어가서 누가 그 태종이, 신복들이 태종이 하는 일을 누가 이론을 제기하겠어요? 1405년 한양으로 돌아온 태종.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새로운 궁궐을 짓는 일. 경복궁 동쪽에 창덕궁을 건설한다. 태종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 그는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이름 붙인 궁궐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창덕궁을 새로 지어서 거기로 들어가죠. 근데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요.
1408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태종 이방원이 이제 한양 안에 여러 군데를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때에 건설했던 모든 장소들에 태종이 손을 다 한 번씩 댔다. 경복궁의 서쪽 연못을 넓히고 낡은 누각을 보수해 경회로로 만들었다. 태종은 아버지의 노력이 담긴 한양도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